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41회차 승무패 일부 방송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승무패 41회차 일부 방송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번 경기이고요. 요코마리 베레디. 자, 요코마리는 20라운드, 도쿄 베레디는 21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요코마리는 베레디와의 시즌 개막전에서의 감동을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경기 초반에 야마다에게 선제골 먹히고 89분에 로페즈의 PK 그리고 93분에 마츠바라의 극장 드라마를 잊지 않고 있겠죠. 자, 지난 후쿠오카 원정에서 그 요코마리의 패배가 요코마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중앙백 카미지마 다쿠마 선수를 비롯해서 포백 라인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펜시브 서드에서의 볼 터치가 목적지 없이 어수선하면 팀 파이널의 장면들이 아무리 수려한 그 요코마리라 하더라도 프레임 타겟 지역에서 똥폼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파이널이나 어떤 피니쉬를 가져가는 장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요코마리라 하더라도 디펜시브 서드에서 볼 터치가 원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프라임 타겟 지역에서 진짜 그 슈팅 기회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슈팅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찬스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후쿠오카전이었습니다. 숏패스나 롱패스의 성공률이 뭐 압도적이면 뭘 하겠습니까? 저 볼 터치가 간결해서 세컨서드를 지배하면 또 뭘 하겠습니까? 공격 관련해서 모든 지표에서 요코마리가 앞선다 한들 이 태클이나 뭐 다양한 압박 등 수비 관련 지표에서 뒤지면 승리는 소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요코마리의 장단점은 극명합니다. 시티 풋볼 그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맨시티의 티키타카를 표방하려 하지만 선수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테크닉 밸런스만으로는 그냥 어정쩡한 축구를 하는 선수들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보상은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후쿠오카전의 패배를 보면 그 맨시티가 클롭 감독의 게겐프로싱에 혼절했던 경기가 생각났을 만큼 요코마리 라인업들은 과거의 뭐 이력, 그러니까 그놈의 우월인자가 뭔지는 몰라도 딱 거기에서 멈춘 채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요코마리라는 생각이 드는 주중 후쿠오카전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상대팀이 지난 이와타전에서 뭐 이제는 지쳐가는 모습이 심정에서 물정으로 굳어진 도쿄 베르디보다는 요코마리의 잠재된 포텐이 승리의 기대값이 훨씬 높겠죠. 자, 베레디의 치명적인 약점인 세트피스나 얼리크로스에 이어지는 공중볼 경합의 최악의 대응.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이나 얼리크로스 상황, 뭐 코너킥이나 뭐 얼리크로스 같은 경우는 공중볼이 많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 공중볼에 관한 그 대처하는 모습, 이 베레디가 도쿄 베레디가 공중볼에 대처하는 모습은 좀 하위권으로서 하위권 팀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볼이 아니라 공중볼 경험에서도 베레디가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듈레이터 된다면은 베레디가 더 이상 올라가는 부분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세트피스나 얼리크로스에서 이어지는 그 공중볼 경합의 최악의 대응은 저는 수정 가능한 부분일 줄 알았는데 이와타전을 보면 뭐 알고도 고칠 수 없는 도쿄 베르디의 뭐 지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저게 훈련이나 어떤 반복적인 그 뭐 훈련 뭐 이런 부분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쿄 베르디의 모든 그 공격 관련하는 그 전개 방식이나 어떤 뭐 수비로 전환할 때 어떤 그 템포나 보면 굉장히 좀 수려한 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중볼 경합 이 부분에서 도쿄 베르디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만이 상위권으로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과지나 뭐 기록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참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는 도쿄 베르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응원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의 소중한 돈이 투자되는 베팅 구간에서는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팀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두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팀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지만 베르디 라인업에 비해서는 1대1의 능력에서 앞서 있고 동일한 포지션의 자원들을 지속해서 투입해 줄수 있는 요코마리가 앞선 느낌. 요코마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맨시티도 바르셀로나도 아닌 짝퉁 티키타카 뭐 이런 것보다는 시티그룹의 일원답게 맨시티 펩 감독의 포지셔널 플레이를 퀄리티 있게 인용하고 펼쳐 보일 수만 있다면 요코마리가 J리그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의 먹잇감을 눈앞에 둔 요코마리의 선택이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단통 승리의 구간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경기를 한번 자꾸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바 오사카 마치다 젤비아 21라운드죠. 직전 경기에서는 간바 오사카는 가시마 엔틀라스를 상대로 그리고 마치다 젤비아는 비셀 고베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나란히 챙기면서 귀중한 승점 1점씩 정립을 했습니다. 정교하면서도 단단한 수비력을 덩해었고 쇼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간바 오사카는 가시마를 상대로는 장점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억에 박힐 만한 빅찬스도 한번 정도? 뭐, 그 정도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간바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이뤄냈다기보다는 가시마 서즈키 유마의 의문의 부진 때문에 무승부를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리그에서 팀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시마의 원톱 서즈키 유마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커 나고 신타로 조합의 연계 고리를 정말 적절하게 찾아내는 간바 중앙 3선 그러니까 후쿠오카와 나카타미 그리고 헬프 압박으로 3선을 도왔던 왼쪽 볼란치 서즈키 도쿠마의 활약은 눈에 두드러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치모리 키퍼와 함께 가시마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J리그 유일한 팀으로 간바 오사카를 등극시킨 1등 공신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원정팀 마치다는 2연속 원정 경기라는 부담이 경기력에 묻어나올까봐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롱패스 그리고 피니셔 후지오 쇼다이그로 향하는 그 높은 적중률의 다양한 크로스 자,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세컨볼에 대처하는 2, 3선의 성실한 움직임으로 정리되는 마치다의 A 전술을 상기해 보면 체력적인 핸디캡은 간바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자,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 아무리 J리그 수비의 5대 왕국이라고 하는 후쿠오카와 비셀 고베와의 2연전이었다 하더라도 0대 0으로 득점 없이 두 경기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던 부분은 선두 자리를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마치다 젤비아로서는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19개 팀들에게 이미 노출된 팀 메이드 루트를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어떨까? 또 그리고 그렇게 또 잡을 것 같은 쿠로다 감독의 답답한 마음, 뭐 쫓기는 마음, 자 그런 부분을 그려봅니다. 쫓기는 팀 마치다보다는 쫓는 팀 간바의 멘탈리티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 J리그2에서 9월이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하면서 6경기 동안 1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위기가 닥쳤던 마치다였을 때가 있었죠. 자, 그때 이 쿠로다 감독은 A전술 4-4-2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원볼란치의 3-1-4-2 그리고 투볼란치의 4-2-3-1, 그리고 전원 공격의 3-4-3에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조율해주는 3-4-2-1 변칙 포맷을 적절하게 호환해 가던 모습. 자,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 5연승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낸 쿠로다 감독이었던 점을 소환해 보면 극도의 조직력으로 무장한 마치다가 직전 두 경기가 0대0의 무연승 매치로 끝났지만 전술적인 숙련도만큼은 완벽에 가까웠던 3선이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절한 텐션만 유지해 나간다면, 자, B 선수 출신의 대니얼 포야토스 감바 감독의
그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아, 간바에 데니엘 포에토스 감독은 그 스페니시죠. 자, 스페니시 포에토스 감독은 라리가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전에 에스파뇰 유스팀을 지도할 때그 독특한 축구 철학을 그라운드에 옮겨내면서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중동팀의 어떤 유소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중동팀 어느 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도 감독으로 갔다가 레알 마드리드 유스로 옮겼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후베닐 A팀에서 그때가 2019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리스 파나시나이코스로 무대를 옮기면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끊겨버린 감독입니다. 아무튼 비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그 자기만의 철학은 있는데, 뭐 선수들과의 어떤 조화 면에서 그렇게 또뭐 아주 뛰어난 그런 감독은 아니었다, 뭐 이런 기억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헤타페라든지, 그리고 레반테, 뭐 여러 그 레귤러 팀에서 뭐 신호를 보낸 것은 맞는데, 뭐 서로가 이렇게 뭐 사인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포에토스 감독의 라리가의 어떤 데뷔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파나시나이코스로 무대를 옮기게 됐고, 언제 일본에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파나시나이코스로 가면서 완전히 기억 속에서 멀어져 버린 포에토스 감독입니다. 자, 역시나 이 경기는 그 소문난 잔치집의 스코어라고 하죠. 0대 0이나 뭐 저득점 무승부 1대 1이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는 있는 매치업이지만, 골 세레머니가 난무하는 경기가 된다면, 그 현지 캐스트의 격한 음성 속에서는 마치라 뭐 마치라 젤비아라는 그런 외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이 승패든 무패든 승무든, 자, 어떠한 투막힝 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경기라면 마음 편하게 단통 승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세레소 오사카 나고야 21라운드 일정입니다. J리그 20개 팀 가운데서 강등권의 18위, 19위, 21위를 제외한 팀들 중에서 홈에서 치른 경기에서 50%를 초과한 패배를 기록한 팀은 없습니다. 팀 전력이 평준화된 탓도 있지만, K리그처럼 다득점 우선이 아니고 골득실 우선으로 하죠, J리그는. 그래서 골득실 우선인 그 순위 결정 방식도 팀마다 너나 할것 없이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더라도 실점을 줄여야 하는 그 리그 운영 방식이 나온 패단은 홈 경기에서 오히려 라인을 내리는 참 기똥찬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J리그입니다. 4대3으로 이기는 것보다 2대0으로 승리하는 게 낫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뭐 진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승점 27점으로 10위 그리고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고야와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도 K리그 같으면 오히려 베르디가 10이고 나고야가 11이겠죠. 이런 그 리그마다 순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세레소처럼 레오 같은 파이널 머신이 있어도 선수비 후 공격이라는 운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득점이 순위 결정 방식에서 우선이 된다면, 뭐 레오 같은 선수가 있으면 닭공 모드로 좀 세레소가 지금보다는 훨씬 공격적으로 유난한 작업을 해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지키지 못하는 승리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레오 같이 뛰어난 파이널 머신이 있어도 일단 선수비를 먼저 하고 안정적인 수비 아래 다시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뭐 이런 지금 J리그 팀이 세레소뿐만이 아니고 꽤 많아 보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에 세레소 오사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5승 3무로 무패를 달리다가 나고야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첫 패배를 했던 그 지난 9라운드의 맞대결처럼, 아마 그렇게 흘러갈 공산 또한 간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는 나고야가 2대 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나고야가 비록 원정 핸디캡이 뭐 함께 하겠지만 J리그 20개 팀 중에서 1, 2, 3위를 제외한 팀들 가운데 원정 승률이 50%를 초과하는 팀은 나고야 한 팀밖에 없습니다. 나고야가 원정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내어놓고 있는 이유는 나고야가 원정 경기력이 좋았다기보다 공이 발에만 닿으면 골이 들어가든 말든 슈팅을 때려대는 나고야의 본능, 그리고 홈에서는 유독 승리만을 위한 다운라인을 시전하는 팀들의 운영 방식. 자, 이 두 가지가 한 접점에서 만나면서 자, 무시로 슈팅을 가져가는 나고야 라인업의 발끝에 얻어걸리는 메이드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마도 겨울 인생만의 어거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고야의 어떤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슈팅을 가져가야 되죠.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K리그나 J리그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슈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해야 슈팅을 때려야 골이 되든 반칙이 되든 PK가 나오든 운동화가 벗겨지든 어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슈팅을 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슈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처럼 뻥슛도 많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고야처럼 발끝에만 닿으면 정신없이 때려대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또 올 시즌에는 보면 또 유독 그 승리하기 위해서 라인을 잔뜩 내리고 시작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고야가 정신없이 때리다 보면 이게 자살골이 되든지 PK가 나오든지 아니면 공중으로 날아가든지 어떤 결과든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고야가 가져가는 이 그냥 정신없는 슈팅, 물론 나고야라고 해서 모든 경기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벤치에서 어떤 특별한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본능적으로 나고야는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얻어걸리는 메이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그 1차전에서도 보면 세레소에 비해서는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지표에서는 모두가 밀렸거든요. 그런데도 2-1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나고야의 패턴 그런 부분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세레소 오사카의 그 홈 A 전술이 바뀌지 않는 한 일요일 저녁도 세레소의 공격 패턴은 눈에 선합니다. 사토끼를 밑밥으로 낚싯줄에 걸어놓고 루카스 페르난데스를 도우미로 그리고 레오를 피니셔로 나머지는 팀의 클린시트를 위해서 한 몸들을 바치겠죠.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는 다른 팀 벤치들에게도 좀 그 세레소의 그 패턴이 좀 읽힐 때도 되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참 초지일관이라서 보기는 좋은데 축구 경기로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세레소 오사카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전에서 그 나고야의 혼신을 던진 수비라인의 태클 차단과 공중볼 경합 그리고 3선에서 중원을 격려하지 않고 전방 윙어들에게 바로 갈라치던 롱 패트링의 정확성, 자 이런 부분만 제외한 모든 공격 지표에서는 세레소가 월등히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1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레소의 각자 도생 플레이, 자 이 부분, 자 요도코 사쿠라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6경기 동안 패하지 않고 있는 세레소의 위닝 멘탈리티가 다소 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홈 승리 구간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세레소의 그 영원한 리스크 그리고 나고야의 두드리면 열리는 축구가 만나는 홈 패배 구간 또한 무심코 배척할 수 없는 선택지로 안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나고야 미들라인의 우치다 선수의 퇴장 징계 결정 때문에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제가 접했는데, 그뭐 우치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즈미나 뭐 시야시 선수가 있으니까 뭐 문제될 만한 부분은 1도 없어 보이고, 우치다는 이참에 푹 쉬고 돌아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우치다 선수의 퇴장이 이번 경기에 뭐 어떤 여파를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부정적이라는 뭐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치다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고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대상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이와타. 자, 이 경기는 전력 외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40회차 승부패에서 가장 흐뭇했던 경기는 주력 단톤 구간으로 추천드렸던 이와타의 승리보다 과거 13-1이라는 치욕의 상처를 안겨주었던 가시와에게 선전을 해주리라는 교토상가의 단톡 무승부 구간이 적중되었을 때 훨씬 기뻤습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맛도 나죠.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41회차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매치업이 하나 보입니다. 자, 지지난 시즌 이와타가 잠시 1부 리그로 승격되었을 때 6-1, 4-0, 22시즌이군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24시즌이니까 2년 전에 이와타가 1부 리그로 승격되어서 올라왔을 때 우라와를 만났었죠. 두번 만났고 6-1, 4-0 두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수입패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서 10-1이라는 수모를 안겨주었던 우라와를 상대하게 된 이와타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타는 물론 그 충격 때문은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22시즌이 끝나고도 강등되었다가 작년에는 J리그 2에서 보냈다가 또올 시즌에 다시 올라온 이와타입니다. 그래서 자, 왔다 갔다 이와타가 정신이 없는데, 올 시즌에는 좀 장기적으로 1부 리그에서 생존하는 그런 어떤 뭐 DNA를 장착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3시즌에 이와타가 다시 J리그2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궤적을 주었던 팀이 우라와였죠. 자, 지난 회차의 교토와 가시와처럼 2부 리그에 함께 있을 때 벌어진 참사도 아니고, 1부 리그끼리 일전을 벌였던 결과였다는 데서 이와타의 망신살은 장난이 아니었고요. 꼭 돌려주고 싶었던 치욕을 갖기 위해 2년 만에 J리그로 복귀한 이와타입니다. 자, 당시에 뛰었던 선배들이 많이 떠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6-0으로 잔혹하게 유린당하던 시즈오카 스타디움의 기억이 또렷한 선수들도 있죠. 자, 그날 평점이 3점대도 받을 수가 있군요. 3점대라는 최악의 평점을 받았던 중앙백, 자, 이토마키토라든지 왼쪽 마지노선에서 눈물을 삼켰던 오가와 다이키는 이제 팀에서 노장이 되었고요. 자, 지금은 은퇴했지만 간바 오사카의 전설이자 일본 국대로서 센츄리 클럽에 올라 있는, 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그 축구 팬들은 잘 아는 선수죠. 엔도. 자, 그 엔도와 함께 이와타의 중원을 지키던 마츠바라와 카네코 쇼타는 뭐 이제는 어엿하게 이와타의 A 옵션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카네코 쇼타는 15라운드에 진행되었던 우라와와의 전반 라운드에서 동점골을 박아주면서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비록 홈에서 치러졌던 경기였지만 우라와와의 그 리벤지 매치에서 승점을 가져가면서도 울분을 토해냈던 이와타 선수들은 일요일 저녁에도 필사적승의 각오로 사이타마 스타디움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본에서 가장 큰 축구 전용 구장에서의 이와타의 복수열전. 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먹이사슬 이와타와 무승부를 거둔 15라운드를 기점으로 5경기 무승에 부침을 겪던 우라와도 직전 20라운드, 그러니까 주중 경기에서 나고야 원정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무패 행진을 탈출했다는 점. 자, 이와타를 제외하면 그 5번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경기가 이와타를 제외하면 마치다, 가시마, 고베, 세레소. 자, 1, 2, 4, 7. 자, 1위, 2위, 4위, 7위라는 그런 뭐 지옥의 레이스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뭐 납득할 만한
우라와의 무승 기간이었을지도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우라와의 그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기간, 그게 15라운드부터 19라운드까지였죠. 그리고 20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1라운드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라와입니다. 자, 6경기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와타도 점웨인료가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우에하라, 고메즈, 마테우스까지 절묘한 상승세를 함께하는 중이라서 2라운드 가와사키 원정에서의 5대4 승리처럼 또 한 번의 이변의 시그널에 축을 세워볼 수도 있는 매치업으로 사례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돌아온 가네코 쇼타까지. 자, 이와타의 레고는 잃어버린 조각을 모두 찾아낸 듯 보이고요. 승무패 구간을 모두 지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변 구간 하나는 꼭 집어넣고 싶은 8번 경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승무패 41회차 1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편성되어 있는 2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